하루에 1리터 샌다고, 1년에 1리터 샌다고. 예? 한 달에 1리터. 한 달에 1리터. 1리터가 산다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형 가게에 많이 가셔야 될 텐데. 아, 아니래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4월에 봉보 많이 많이. 근데 왜 오지 말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죄송해요. 방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잘 전하세요. 저 연애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웃기. 아, 왜 나 연애 많이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월림. 아니 네? 근데 또 광수 같은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남자답고 동물적인 그런 야생미. 아니 나는 형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턱수염도 그렇고 정말 그 저기 동물적 그게 있거든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차곡차곡 뭔가 쌓고 있네 진짜. 대머리 독수리. 뭔가 차곡차곡 쌓더라. 키스인데? 키스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키스 키스가 본인한테 뭐라고요? 성간대만. 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크리스 브라운의 키스 키스. 자,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키스의 여자애니까 그 그룹 좋아하잖아. 키스의 내 여자애. 여자이니까. 어? 강한기 대표님.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야, 또 대표님이라 그러는지 구찌를 또 딱.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따 들어오시죠. 네네. 예. 와, 예. 왜 안 들어오지? 잠시만요. 예. 23번.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다. 뭐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 야, 아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23억짜리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아 그래요? 네. 아니 23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수중에 얼마 있으시죠? 전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너는 얼마 있어? 수중에 없죠. 제 차로 이동해서 유튜브 각은 저 차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쳐요 지쳐. 일단 기세로 들이밀어야 됩니다 형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대표님은 원래 저 개그맨 저를 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다가 이번에 보고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아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컨셉하고는 네. 조금 어떤 다른 어떤 영역의 어떤 그런 컨셉이라서 딱 봤을 때 아 네. 이거 51억짜리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배정이 올 사람은 아니지. 안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 집을 보자 그런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이제 다양한 손님들이 있으니까 사람은 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 네. 멋있는 말씀.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빠가 엄청 부자라서. 아, 그럼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랑 정말 모르는 어떤 겁니다. 구름에 비가 들었지 모르는. 야. 와. 네, 광수야. 우리는 이걸로 그냥 성공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여기 온 것만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형님. 근데 우리 촌스러운 거 말해줄까? 뭐야? 여기 들어온 순간 목소리가 낮아져. 조용히 해. 조용히 말하고 있어.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보실 때는 이제 가격은 한 27억 정도고요. 그러니까 3층하고 4층이 이제 복층 형태로 돼 있어요.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은 한 75평 정도. 75평에 27억이요? 네, 27억 정도.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요, 27억. 51억? 우리 듣고 왔어? 27억 약해 보이네. 와. 머리가 좋네. 야, 조심해. 이거 우리 몸값보다 비싸. 여기는 왜 우리예요, 형님? 그럼 우리지. 여기는 이제 게스트 화장실. 게스트 화장실. 예, 예. 와. 게스트는 샤워 못합니다. 이게 또 촌스럽게. 화장실이잖아. 네. 또 화장실에서 샤워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 드레스룸. 야. 광수랑 어울린다 드레스룸이랑. 아니 그냥 너가 시공하신 것 같아. 아 그래. 아 이 옷 입고. 아 여기는 네. 마스터
마스터로 이제 변기하고 샤워실하고 네. 별도로 구분을 해놨고 야 여기가 침실 네. 침실이고 네. 에어바이러스가 조금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가 바다거든요. 바다가 이제 누가 다 나오거든요. 아 저기 가면 여기서 네, 저 바다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와 죽이는데 뷰도 놀랐고 네. 하나 올랐는데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 샷이 두께 봐봐. 박찬호 화장실에 샷이 드레스룸이 형제 침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 저희... 야, 자 여기도 있네. 여기도 이제 뭐야? 우리는 이런 공간만 있어도 그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데 문 한 번만 열어봐봐. 이런 데를 안 살아봐가지고. 혹시 이거 노린 건가? 아니야. 쓰레기가 있어서 밖으로 비시면 됩니다. 아 밖으로. 아이 네. 형 참. 저 앞에 있는 게 선방산이에요. 저게 선방산이에요. 아, 선산이 일출봉도 그래서 저쪽으로 보이는 게 이쪽에서 보이는 게 저게 한라산이에요. 아, 한라산 뷰가 네. 완전 꺾어야지 보이는구나. 네, 네 좀 그래요. 너 보여? 네. 가까이 보여. 저쪽에. 여기가 또 큰 방. 네, 사실 여기도 그냥 그 그냥 아이들 방이었어요. 저게 선방산이고? 네, 저가 이제 모슬봉이라고 했어요. 모슬보에 가까이 있는. 저게 성산은 일출봉이네. 아. 아니, 성산은 여기서는 안 보여요. 어? 그럼 저건 뭐예요? 여기는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 완전 서쪽입니다. 서남쪽. 아. 네. 볼 수가 없다라는 예, 거죠. 아. 제주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자, 27억 너무 싼데 좀 비싼 거 없습니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뭔지 알아? 뭐요? 그 위에서 좀 봤다고 예. 좀 깝깝하네. 아, 예. 뭔가 낮죠. 너무 또 좋은 걸 처음에 봐버리니까 여기를 보고 위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좋은 걸 먼저 봐버렸어. 근데 이게 위하고 또 위에는 위대로 일단 뷰가 잘 나왔고 여기는 이제 또 이제 2층으로 내려가시면 구조가 또 마당이 있는 네. 있어서 그렇지. 예. 이제 뭐 여기도 위에 그 복층은 아까랑 거의 비슷한 구조고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어, 아 예. 이제는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와.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와. 아. 여기에 장점은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네. 그럼 조금 더 고민해볼게. 뭐를요? 어디? 아 형이요? 여기는 아. 그렇지. 네. 그래. 방송국 나 혼자 산다 나가면 이제 이제 고위공무 가면 되잖아. 나 혼자 산다 나가려고 21억을 쓴다. 나 혼자 산다를 계속 나가도 21억 못 벌 것 같아. 저희가 이제 지하 그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게스트로 오기도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본 걸로 만족해요. 와, 자, 형 같으면은 위에 27억, 밑에 21억 더 넓어요. 90평, 70평 뷰는 더 좋은데. 저는 1층이죠. 넌? 저는 2층이죠. 아, 이유는? 저는 그냥 뷰가 아주 아하. 더 비싸다니까 1층이죠. 돈 때문에 네, 아. 4억 차이면 아 그렇지 네. 4억 차를 4억 정도 차이면 밑에 살고 람보르기니를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와 와우 여기는 모델하우스에 아니면 실제로 아니, 지어진 거예요?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요? 네. 형 아, 예. 점심 먹어야죠. 뷔페야? 홍지야 먹자. 아. 비타 500 하나 없어졌는데? 설마. 주머니 빨리. 뭐?
다 뒤질 수가 있어요 형님. 모자 한번 벗어보세요. 아예 모자. 야 과자 도둑이 여기 있었네. 오구 쿠키를 홍골진. 어떻게 신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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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제주도에서 말똥 밟았는데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아파트예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제 40평 아파트, 46평짜리 아파트고요. 이제 여기가 아, 지금 말씀드린 삼방산. 그 다음에 저게? 네, 저건 모슬봉. 모슬봉.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라봉? 아니, 민둥산. 기재로. 기재로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무슨 말을 해봐야 계속 어차피 또 내가 또 잡힐 거 같아. 아니, 해보세요, 형님. 같이 놀려야 재밌지. 자, 와. 이제 좀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의 유머를 쓰신지는 좀 알겠죠?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분양 물건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촬영도 하면서 이제 유머를 써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돼야만 어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아, 잘 이해를 하시네요. 네. 자, 이렇게. 자, 여기를 보니까 키가 한 60 미친 사람들 딱 좋겠네. 잠깐만. 형, 이러면 도둑질도 못해요, 여기. 이 정도로 문을 못 열면 도둑질도 못해. 와. 또 여기는 뷰가 끝장나네. 좋다. 뭔가 튀어 있어가지고. 예. 야, 한라산 뷰다. 한라산. 와. 삼방산. 야. 여기가 12억. 예. 전세는 없죠? 전세는. 여기 전세로 들어오면 한 얼마예요? 8억. 예. 연세는 있어요? 연세는. 연세는 얼마예요? 연세는 4천 정도 할 거예요. 4천. 네. 오. 연세면은 가능하겠는데. 연세도 너무 비싼데? 아니 가능은 하지. 어쨌든 4천은 있을 거 아니에요. 400을 태우면. 어허. 저도 배산임 순게 네. 배가 산만하거든요. 왜 크게 못 웃어요 형님. 현장은 여기입니다. 아, 오케이. 예. 아 51억이 완성된 게 아니구나. 네 이게 샘플하우스만. 아 샘플하우스요? 네. 한 번씩 모자 쓰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네. 모자 확 날아가. 안 날아갈 것 같은데. 자, 오 바로 날아가네. 와하.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인사 가능할까요? 아니, 가셔야 된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빌라드 드무의 시행 시공사 대표 임경동입니다. 아, 근데 제주도는 목도리, 구찌 목도리가 유행인가 봐요. 잘못하고 왔어. 야, 잘못하고 왔어. 그니까. 센스가 없어가지고. 누가 봐도 제주도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려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평지고 천지고요. 그다음에 담장 높이는 6m.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주차장입니다. 이제 차를 두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네, 샘플하우스. 샘플을 아니, 이렇게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거 분양을 하면 모델하우스는 부시지 마시고 네. 저를 좀 주세요. 이거 실제 실제 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아 이거 아니, 이거 부시는 게 아니고. 한 동만 미리 짓는 거야. 아니, 우리 같이 들었잖아, 우리. 나는 모델하우스를 해서 이거 꼬시는 줄 알았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사용할 수 여기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거. 예. 야, 왠지. 감이 너무 높다. 예. 네. 뭐 거의 예술인데. 네. 정확하게 51억이 뭐죠? 네, 51억 3천. 두 가스 포함. 아. 3천만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희가 차장. 야. 뭐 타일 같은 거 만져보신 건 아시겠지만 그냥 그 베리사 그 느낌 그대로 약간 발칸반도 느낌이 나네. 요즘 이제 아이들 방식은 보통 이렇게 쓰시는 거죠. 와, 얘는 아까 차시가 너무 더 두껍네. 이게 독일 제품. 네, 독일 슈퍼 제품. 슈퍼 제품. 와. 이제 이런 샤워가 그 국내에서 유명한데. 여기 샵은 어디 제품이야? 저거 국산입니다. 국산이 나 독일 제품인 줄 알았네. 네. 요거 에버랜드에서 푸바오가 먹던 거 가져오셨네. 야. 그니까 이 전체 성 하나가 50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쵸. 와. 화장실. 야, 죽이네. 저기 볼 수가 없어, 여기. 진짜. 와. 가족기 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두껍습니다, 원목. 요 밑에 원목이? 네. 가 뭐요? 가족기라고 해요. 가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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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 가족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와.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 와. 대박인데. 똑같이 화장실. 화장실 입으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 여기가 세 번째 방. 네. 와. 그럼 최소한 몇 명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게스트 가족 손님이 와도 되고, 네. 그 이제 뭐 그 아이들 같은 그런 방으로도 활용을 하고, 와. 네. 그래서 1층에는 방 3개가 배치되어 있고, 2층에는 이제 온전히 다 마스터 존입니다. 네. 수영장까지 다 딸려 있고요. 그 바닥은? 다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타입입니다. 아, 인테리어 타입이요? 네. 아.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조명 하나만 해도 이제 1200만원 정도 한. 조명이? 조명이? 예, 네, 플러스, 여기까지 플러스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오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1200만원. 야.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 아니, 근데 이태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 가구, 이것도 유로버빌이라고, 이태리 가구입니다. 와. 네. 프랑스 디트리시제로 해서 4불짜리 여기는 2불짜리 있습니다. 지하에서 물을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순환은 염소 정류제라 해가지고 소금을 좀 넣어주면은 이게 계속해서 염소기가 있어가지고 곤충들이라든가 모기들이 자라지 않게끔 못 사는 그 정도의 염기를 주면서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제주도는 낚시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바다에서 잡은 낚시 물고기를 여기다가 좀 보관해도 되나요? 네, 그래도 되죠. 저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포기하셨어. 여기가 메인 룸입니다. 오, 와우. 와, 멋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바라보는 산장이 높다기도 여기서 바라보면 마을이 있는데 마을 어느 정도 지점으로 하면 가리고 딱 보이는 딱 산, 산방산만 보일 수 있게끔. 자,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라. 이야, 와. 이제 일어나서 기지개 피면 이런. 와. 문 한 닫아보시죠. 자, 세게 꽝 해서 유리 깨져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세게 꽝! 꽝! 만약에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유리 세게 꽝 닫았는데 유리 깨지면 저한테 뭘 하실 거예요? 아니죠. 팔리겠지. 여기가 그래. 와! 끝났다. 야, 약간 명품 매장 들어온 느낌이네요. 딱 그 느낌이네요. 명품 매장은. 예. 네. 딱 보면 이제 뭐 구찌 가방, 디올, 에르메스, 나이키, 르카프, 라피도, 슬레신저. 좀만 놔두시면은 제가 자동으로 또 좀 밀어보세요. 네. 그리고 물리는 타임이 있어서. 아, 참, 야, 안 맞다. 안 맞네. 이야, 여기 뭐 네. 사우나 갈 필요 없다. 네.
여기서 이제 볼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볼라요? 예. 볼라. 네. 누가 볼라? 누가 머리 볼라? 제가 알기로는 최홍만 씨가 제주도에 와서 산다고 하는데 여기가 딱 키가 맞네. 축구화 놓고. 그냥. 아니 여기 봐봐. 머리 데일 일이 없어.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축구가 높아가지고. 와. 방은 다 본 건가요, 그러면? 네. 와. 방은 다 본 건가요? 네, 또 소개하려고. 이야, 여기 또. 하이라이트나요? 응. 야외 수영장. 아, 야외 수영장. 와. 끝났다, 야. 수영장. 야. 와. 자, 하나, 둘, 셋. 썸네일 나왔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는 뭐 로또를 한 다섯 번 돼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고급집. 와 여기가 죽인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뭔가 처음에 보기 전에 상상을 못 했는데 네. 막상 보니까 또 상상이 안 되네. 와... 눈으로 봐도 이게 사람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 약간 엄두가 안 나. 아... 진짜 무슨 성 같아 캐슬. 와... 만약 제가 온다면 51억 3천에서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나요? 3천만 원. 아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야 3천만 원 깎은 돈만 딱 가지고 있는데 큰일 났네. 물아 물아. 네. 아니. 먹고 백돼지도 먹고 흑돼지도 먹고 여기는 오리지널 찐흑돼지. 아, 돼지 거래나? 난 원래 소보다 돼지가 좋아. 이게 신기한 육국이야. 화장실에 너무 많아. 뭐가 터지는데. 이거는 이제 흑돼지인가요? 네. 아. 뒤에 보면은 야 이거 그냥 보니까 위로 관통을 해버리네. 연기가 그냥 관통을 해버려. 봐봐 이렇게 뿌옇게 나오잖아. 연기가 많이 나니까. 렌즈를 닦아 렌즈를. 그럼 뭐야? 미용실 막 올리려고 했잖아. 나 지금 고생은 상태고 미사까지 다 넘어가. 아 깨끗해졌네. 너무 다르잖아. 아 깨끗해졌네. 근데 머리 두피가 왜 이게 좀 갈다고? 살짝 말라. 다른 거 완전 양념만 찍어. 아 더 양념. 네. 먹지 마. 약간 탕후루 맛이 나네. 다네. 아니 진짜로 다네. 갈치 숙젓 개구젓. 더 시큼한 것 같은데요? 시간 없어 빨리 떠서 먹어. 먹이는 네. 느낌이래. 먹이는 느낌. 개 주인이 개한테 하는 거야. 형 먹었어요? 어. 몰래 카메라라. 진짜로? 한번 먹어봐. 너무 아유 무섭다. 저 원래 입이 무겁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한 열 팔만. 한 열 팔.